온수관이 지나가면서 따뜻한 물로 데워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전자파 걱정도 한 번 더 줄여볼 수가 있는 거고요. 네. 아이 키우는 댁에서 특히 여러분이 전자파 걱정하시는 분들도 온수매트 많이들 쓰시지요. 그렇죠. 네. 아니, 그렇기 때문에 좀더 건강한 잠자리, 안심되는 잠자리, 그리고 왜 3원이냐? 예. 온수 매트인 것도 좋은데 뜨거운 물이 지나가 보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세요. 안심 온수관입니다. 유해 물질 불검출 테스트 다 완료했고요. 환경 호르몬 네. 불검출이라던가 아니 뜨뜻한 그런 온수관이 지나가는 것도 좋은데 그 온수관 자체도 네. 굉장히 건강하고 예. 좋은 온수관을 사용했다는 거 고객님 알아봐 주세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요, 여러분 요게 또 이제 생활방수 처리가 다 네. 되어 있다 보니까, 그렇죠. 아이들이 또 이후에 뭐 네. 음료를 쏟았어요. 뭐 이런 걱정들도 또 이제 안 하셔도 괜찮을 그렇죠. 겁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런 온수매트 하나 네. 장만하시게 되면 바닥에 깔고 뭐 식사 예. 애들 밥을 먹이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네. 뭐또 실수할 때도 있고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. 직접 보여드릴게요. 따로 뭐 이거저거 까실 필요 없이 저희 예. 생활방수가 다 예, 되다 바로 그냥 보니까 뿌려주세요. 그냥 예. 이렇게 저희가 딱 보세요. 오. 벌써 물이 네. 방울방울 맺히는 거 확인되세요? 싹. 생활방수가. 아니, 진짜 무슨 물이 공처럼 뚜루룩뚜루룩, 그리고 다시 뽀송뽀송하게 네. 이렇게 바뀝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요, 이게 여러분 이제 온수매트 같은 경우에는 또, 내가 이게 네. 저쭉 쓰다가 뭐 내년 3월? 4월 이때쯤까지도 쓸 거예요. 왜냐하면 그때도 뭐 일교차 크고 할 때, 그때도 이제 개별 난방으로 쓰시고, 그 이후에 내가 좀 접어서 보관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요. 네. 요 정도면은 뭐저 수납 공간 뭐 차지 많이 안 하고요. 그렇죠. 괜찮지요? 아니, 예. 게다가 온수관을요, 무려 30만에 접었다 폈다. 네. 온수관 테스트를 마쳤기 때문에 예.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시더라도 네. 안심하고 다음 해에 또 추워졌을 때 충분히 사용 가능하세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보일러 보셔야 될 텐데요. 자, 보일러 좀 보여드리자면, 보일러가 온수매트는 사실 그 부분이 좀 단점 중에 네. 하나였던 게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. 아이고, 그러면요. 네. 와, 이게 저 전기 매트 쓰시다가 온수 매트 쓰실 때 얘가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부담스러우셨지요? 와. 제 진짜 이 손으로 요렇게 가릴 정도의 그렇죠.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고요. 네. 좌우에 분리 난방 자체가 가능합니다. 그럼요. 예. 그래서 남편 따로, 나 따로, 아이 따로, 나 따로, 내 몸에 내 어떤 체질이나 어떤 그런 기호에 맞게 온도 네. 설정이 가능하세요. 한쪽 꺼두시면 그만큼 이 전기료도 절감할 수가 네. 있겠지요? 그냥 이제 한쪽만 켜두시고, 한쪽 꺼두시고, 원하시는 온도 다 조절 가능하고요. 그리고 여기에 3원 온수파 하면, 진짜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저 가장 큰 점수일 겁니다. 네. 써보신 분들이 참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게, 요게 특허받은 진공 흡입 방식입니다. 그냥 막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빨아들이시는 방식이다 보니까, 그렇죠. 굉장히 또 이제 안정적이고요. 네. 소음이라든가 진동으로부터도 굉장히 또 이제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것 그럼요.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귀 예민하신 분들도 또 네. 습근습근 잘 자야 되는 우리 아이들도 네. 정말로 편안하게 조용한 잠자리 마련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